이윤아 주스롱님의 무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아 이것도 기대된다. 이 사람들도 그때 잘했던 것 같은데. 선생님 원래 다 안 친하셨다고 하는데. 그렇죠. 우리 전화번호 몰랐지 않아요? 맞아요. 그때 이제 팀을 결성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죠. 5라운드만에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죠. 우리 인사만 하는 사이였죠. 진짜 완전히 뭐 한 번도 같은 팀이 된 적도 없고 같은 조가 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냥 옆에 있으면 안녕하세요. 그렇게 접점이 없었었는데 자발적으로 팀을 결성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긴 했는데 중결승 올르신 분들을 계속 보니까 유나가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저의 이 다운된 에너지를 끌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유나한테 구애를 했습니다. 제가 그 구애를 받았습니다. 저희는 윤희장 선생님의 카스바의 여인 됐습니다. 저희 둘이 마주 보면서 따다단따다단따다단 옆으로 걸으면서 따다다다 완벽한 내 연습도 볼거리도 있고 이거 기본 단계 제가 할게요.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할게요. 에너지가 넘치는 블루스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개성 넘치는 보이스 주소로 이유나 듀엔 무대